로마 제국의 그 멸망에 관해서는 지금도 이제 역사가들 사이에 이제 논쟁이 그 많은데요. 우선 그 장기적으로 그 로마 제국이 이제 그 쇠퇴진 데는 어떠한 원인이 이제 크게 작용을 했을까라는 이제 이야기를 그 여러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그 설명들 중에 제가 몇 가지만 그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우선 그 인구 감소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경제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그 로마 제국 말기에 인구가 많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그 원인으로서 로마 사람들이 이제 너무 쾌락에 탐닉하다 보니까 성행위는 즐기는데 애를 잘 낳지 않았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그 로마인들이 그 집에 수도관을 설치를 하는데 납으로 수도관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으면 납수도관은 용납이 안 되거든요. 왜? 납으로 된 그 수도관을 이용을 하게 되면 납 중독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인들은 몰랐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그 납에 중독이 돼가지고 서서히 이제 인구가 감소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르크스의 역사학에서는 노예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예제. 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회가 노예를 이용을 합니다. 노예는 자유롭지 못한 존재죠, 그죠? 심지어는 그리스의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는 노예를 인간으로 생각 안 했습니다. 그 말하는 가축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모든 사회가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다 노예 있었거든요. 물론 그 나라마다 좀 다르고 사회마다 지역마다 좀 그 노예제 양상이라든지 또 노예 이제 그 노예의 비중 같은 것이 이제 차이가 나기는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제도였습니다. 그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그 기본의 말에 의하자면 그 시민들보다 더 많은 수의 노예가 존재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 농민들도 일반 농민들도 노예 한두 명 거느리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서 경작하는 게 아니고 노예 거느리고 노예한테 일 시키면서 일종의 오늘날 같으면 사장님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노예가 많았던 때가 고전 고대 시기인데 그리스 로마 그 시대인데 그 왜 이렇게 노예가 많았냐? 노예는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 아세요? 물론 그 예를 들어서 채무를 갚지 못 빚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를 노예로 그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요거는 아주 그 비중으로 봐서는 아주 소수예요. 대부분의 그 노예들은 전쟁에서 잡혀온 포로들입니다. 포로들을 이제 노예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가 아까 그 우리가 지도에서 봤습니다만은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 그 지역을 다 어떻게 보면 무력으로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력으로 정복을 한다는 건 뭐예요?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 전쟁을 하면 포로가 많이 잡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포로들의 태반이 노예 시장에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노예가 많아지는 거예요. 마르크스의 역사학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이제 정복 전쟁이 계속되면서 수백 년 동안 계속이 된 정복 전쟁을 통해서 노예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노예를 갖고 노예를 이용해서 생산을 하는 게 유리하다 이겁니다. 왜? 노예 가격이 저렴하죠. 그죠? 오늘날에도 기업들 보세요. 인건비가 저렴한 쪽으로 가서 공장을 세우잖아요. 예? 똑같은 물건을 생산할 때 인건비가 저렴하면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예제가 융성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정복전쟁이 한 2세기 이후에는 아까 그 제가 최대판도 2세기라 그랬죠. 요 이후에는 전쟁 더 이상 안 한다 이겁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는 부자 몸조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가진 거 많은데 영토도 많은데 전쟁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진 것만 잘 지키자 해서 이제 그 라인강, 다니브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그것만 잘 지키고 이제 정복 전쟁은 안 한다 이거죠. 전쟁을 더 이상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노예 공급 자체가 줄어든다 이거. 노예 공급이 줄어들면 노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노예 그에 대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 대처법으로서 그러면 이제 그 전쟁으로서 이 포로가 그 노예를 끌고 올 수 없으니까 노예를 한번 사육을 해보자. 네? 그 남자 노예도 있고 여자 노예도 있으니까 같이 이 자게 만들어가지고 그 자식을 낳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자식은 당연히 노예 소유주의, 노예 주인의 소유물이 되죠. 그 엄마 아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노예를 사육하는 예, 그런 그 시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큰 해결책은 못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노예 그 로마 제국 말기에는 그 노예 가격이 높아지고 따라서 이제 노예제 생산이 쇠퇴하게 된다. 그래서 그 노예제라는 생산 기반 위에 놓여 있는 이 로마 제국이라는 상부 구조가 흔들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그 소개를 했던 에드워드 기븐 같은 사람. 당시 이제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본도 이제 그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기독교가 사회에 미친 해악, 국가에 미친 해악 이런 거에 아주 그 예리한 그 시선을 이제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같은 경우는 교회가 처음에는 이제 그 4세기 초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이제 그 박해가 중단이 되고 하나의 공인된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 그로부터 이제 한 80년 뒤인가 그때는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된다 이겁니다.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요. 가장 큰 혜택이 뭐예요? 세금 안 내도 된다 이겁니다. 성직자들은 세금 안 내도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금 안 내게 되고 또 이제 교회에 국가가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을 하게 되죠. 건물 지으라고 하고 뭐 하라고 돈 주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기독교인들은 신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그 큰지는 모르겠는데 시민 정신은 박약하다 이겁니다. 시민으로서의 의무라든지 이런 거는 생각을 잘 안 하고 국가야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확산이 되고 강성해지면서 로마 제국이 흔들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관, 장기적으로 이제 로마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쇠퇴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로마는 외적에 의해서 멸망했다 이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적들이죠. 로마인들은 이 사람들을 바르바로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르바리언, 그죠? 영어로 바르바리언. 그 라틴어로 이제 바르바루스라고 하는 거. 바르바로이는 이제 요 말을 처음 만들어낸 그리스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내는 사람들. 뭐라고 떠드는데 그 말이 뭔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흉내내가지고 바르바로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말을 안 쓰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그리스인들이 편견을 갖고 이제 그 불렀던 말이 바르바로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문명 수준으로 봐서는 훨씬 더 로마인들에 비해서 뒤떨어진 이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로마 제국을 멸망을 시켰다라는 거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가들이 많이 그 쓰는 표현인데요. 로마 제국은 천운을 다하지 못하고 살해되었다라는 로마는 외적에 의해서 교살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로마인들은 자기들의 세계 너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라인강이 경계선이고 또 하나 그 경계선이 그 다뉴브강이었습니다. 그 다뉴브강 그 너머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야만족들이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바르바리 쿰이라고 했습니다. 바르바리 쿰은 이제 야만족, 야만권, 야만족의 영역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쪽에는 이제 게르만족과 그 초원지대에 그 유목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러한 유목민들이 살고 있던 땅을 스키타이라고 불렀습니다. 스키티아. 옛날에 스키타이인들이라고 불려졌던 유목민들이 그 이 살고 있었고 그 이후에 스키타이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이제 유목민들이
이 들어오고 또 이제 그 나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뭉뚱거려서 스키타이인들이라고 부르고 그들의 지역을 스키티아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구체적으로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붉은 색깔이 이제 로마 제국이죠. 영국까지 이제 그 로마의 판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그 편입이 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죠. 마그나 게르마니아라고. 게르마니아는 게르마니들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이 바로 흑해죠. 흑해 북쪽에 있는 땅을 사르마티아라고 했는데, 사르마티아. 저거는 이제 사르마트인들이라고 스키타이인들의 이제 후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 사르마티아 지역이 이 스키티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게르마니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뉴브강 북쪽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의 러시아 남부 러시아에 있는 볼가강이라든지 돈강이라든지 그게 요쪽에 있거든요. 요쪽까지 이르는 초원지대 그것이 이제 스키티아였습니다. 이쪽에